민주당에서 말이죠. 우리 선관위원 총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선관위의 국정원의 정체불명의 파일이 15개가 심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이 봤습니다. 국정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점검 도구 목록에 없는 파일을 선관위 시스템에 심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것입니다. 점검 도구 목록에 없는 파일이 심어진 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5개 파일이 아니고 지금 삭제 조치한 것은 4개의 파일.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건 또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보안 컨설팅 을 하는 보안 전문 업체에서 통상 사용하는 그 보안 점검 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저 파일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죠? 네. 예. 근데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선관위에서 온 자료 보면 점검 도구 4개가 발견돼서 삭제했다. 네. 또 점검 도구 파일명은 비공개라서 이것은 뭐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명시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점검 도구가 15개고 더군다나 파일명까지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의혹이 가는 게 뭐냐면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파일명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걸 아냐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위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경위로 어떤 경로로 민주당 의원실에 흘러갔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13일 날 최초 국감할 때 의원님들실에서 이 국정원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됐느냐를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자료 제출 받아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제출은 불가능하되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의 특성상 그래서 비공개 열람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안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열람 네. 때문에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정보를 드린 게 아니고 네. 자, 아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람으로 아실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면 네. 간단한데 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실 게 없습니다. 민주당 기자회견에 따르면은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직접 연락해서 선관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컨설팅을 받도록 압박을 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선관위가 어떤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 제가 7월 26일 날 이 선관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 국가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에서 헌법기관이 보안관제 시스템, 자신들이 운영한 보안관제 시스템에서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와서 저 보안관제를 받으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민주당 기자회견이 이거를 틀림없이 우리 오늘 국감이 그러니까 총장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이게 압박을 받았다고 지금 저 집요하게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어요? 모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권유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게 그러니까, 압박이냐 아니냐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니, 어떻게 기자회견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압박이 아니고 뭐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압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보기엔 이건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는 헌법기관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주권 보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